하명아. 엄마? 우사 지붕에 올라가서 맹렬하게 불을 잡는데 갑자기 지붕이 무너진 거야. 어, 진짜? 그래서요? 아, 재명아, 아빠 얘기 듣고 있지? 예, 듣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5m 바닥으로 무슨 짓이야 이거? 어머너, 뭐 하는 거야? 이거 꿈 아니야? 얘 왜 이래? 잠이 들겠냐? 무슨 꿈을 꾼 거야? 꿈? 그게 꿈이라고? 이게 꿈이 아니라? 무슨 소리야? 그 꿈 뭐고 이 꿈 뭔데? 나쁜, 아주 나쁜 꿈. 그래서 나 아빠랑 형 다 원망하고 찾을 생각도 안 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아이고, 그랬어? 아이고, 무슨 그런 그렇게 끔찍한 꿈을 꾸셨대, 어? 괜찮아. 그러게, 말도 안 되게. 그치? 이 잡채 30초만 돌리면 되는 거죠? 네가 여기 왜 있는데? 삼촌. 제가 여기 있으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돼. 그럼 이게 다 꿈이란 소린데. 삼촌 갑자기 왜 이런데? 아빠. 아빠 얘가 누군데? 형. 형이 알아? 당연하지. 우리 이쁜 조카잖아. 확실히 꿈이야. 깨기 싫다. 오돌도돌해. 뭐가? 이게 맞춰지면 꿈이 아니잖아. 확실히 오돌도돌하다니까? 오돌도돌해. 꿈이 아니야. 오돌도돌. 오돌도돌해. 무슨 꿈을 꾸는 거야? 오돌도돌 느껴져. 오돌도돌 느껴져. 변태! 아! 뭐야? 오메, 오메메. 어쩜 이 찬란 낯짝에다 시방 뭔 짓을 한 것이야 지금? 맞을 만한 짓을 했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삼촌이 잘생긴 얼굴은 아니죠. 붙어 있으니까 겨우 달고 다니 수... 야! 형님, 형님 조카한테 염치 좀 있으라고 전해주시오. 에휴, 이나야, 너 염치 좀... 삼촌, 아빠한테 나 염치 있다고 전해줄래? 형님, 대학 졸업하고 3년 다 돼가도록 기자 되겠다고 돈지랄이 헛짓거리 하는 년이 택시 몰면서 생활비 드는 삼촌한테 스타일이 꾸리네 어쩌네 할 염치가 어디서 샘솟는지 궁금하다고 전해주시오. 랩을 하세요, 랩을. 삼촌, 아빠한테 내일 나 그 힘들다는 방송국 최종 면접이라고 이번에 붙으면 닥신 기자 가지고 뭐라고 막 안 된다고 전해줘. 형님, 3년을 쎄빠지게 공부해서 최종 면접 가는 게 자랑은 아니라고 전해주고 이번에도 면접 떨어지면 잠만 말고 계약서대로 하는 거라고 전해주시죠. 에이, 떨어지든 가래, 붙든 가래. 내일이면 이꼬라지 안 보게 될 텐게 내 살겠구만. 3년째 이것이 시방 뭔 짓이야 이거. 예. 봐라. 이게 뭐예요, 아버지? 네 지난달에 세은이랑 헤어졌다면서. 아, 그 요아 피자집 딸인데 어찌냐? 한번 만나볼라냐? 에이, 됐어요. 저 여자친구 새로 생겼어요. 우와, 빠르다. 우리 형님 능력도 좋네. 야, 요참에는 어떠한디? 뭐, 혜성이라고? 어, 목소리도 좋고 친절해요, 똑똑하고. 전에 세은인가도 목소리도 좋고 친절하고 똑똑하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랬나요? 네. 네, 씻어야 되겠다. 목소리 좋고 친절하고 똑똑한 여자가 삼촌 취향인가 보지. 그래서 오늘 최종 면접은 어느 방송사냐? 어느 방송사인지 얘기하면 아빠한테 비밀로 해줄 거야? 왜 비밀로 해야 되는데? 나 설마... MSC 방송국. 엄마 계신데. 어머니한테 연락은 했어? 어, 문자 보냈어. 최종 면접까지 갔다고. 엄마 만날지 모르는데 뭐 입고 갈까? 어때? 근사해? 똑똑해 보여? 덜 떨어져 보여. 그래? 아, 그럼 안 되는데. 이거 알아?
너 왜 그래? 바보냐? 너 그 번호가 진짜 엄마 번호라고 생각해? 당연하지. 아니면 아니라고 문자 왔을 거 아니야? 기면 기라고 문자가 왔겠지. 달포, 너 우리 엄마 본 적 있어? 난 본 것만 믿어. 8년 전에 너 믿었던 것처럼. 야,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어떻게... 아니, 그건 그거고 이것도 그거야. 애들이 근거 없이 너 모함할 때 나 그거 안 믿었어. 그리고 내가 맞았고. 그러니까 너도 근거 없이 우리 엄마 모함하지 마. 타라, 데려다 줄게. 됐어. 아, 추워. 얼른 타. 안 추워. 어? 그래, 춥다. 추워. 그래도 네 택시는 안 타. 왜? 버스보다 비싸니까. 그리고 넌 조카 같아도 따박따박 미터 꺼는 야박하고 못딱 처먹은 삼촌이니까. 미터 안 꺾을게. 진짜? 진짜야? 너 내 꿈 살래? 나 죽이는 꿈 꿨는데. 어떤 꿈인데? 되게 보고 싶은 사람들 만나는 꿈. 그거 좋은 꿈 맞아? 한번 서봐. 좋은 꿈이 맞다면 넌 오늘 엄마 만나고 페퍼 불고 그러겠지. 얼마면 되는데? 10,000원. 야! 1,000원. 5,000원. 아니 말어. 나도 팔기 아까우니까. 오케이, 딜. 이게 뭐야? 뭐 영수증 비슷한 거라고 쳐. 유치하게. 어린애도 아니고 이게 뭐냐? 문자 오는 게 당연하죠. 13년 만이거든요. 이거 꿈 아니죠? 그쵸? 얘 문자 처음 받아보나 봐. 그러게. 너 놀라지 마. 나 지금 놀라지 않고 있다. 나 지금 엄마한테 문자 왔다. 화이팅이라고. 야, 그게 진짜 엄마한테 문자구나. 축하한다. 고마워. 달포, 네가 판 꿈 진짜인가 봐. 어떻게 이렇게 효과가 직방으로 나타나냐? 그러게, 오늘 느낌 좋다, 야. 네 생각은 어때? 나 오늘 면접도 붙을 거 같냐? 어? 확실히? 확실히. 오케이! 이따 끝나고 전화할게! 혜성아, 나 중환자실 앞에서 가짜 약을 판 기분이다. 아, 이 나이는 순진한 거냐, 멍청한 거냐, 애도 아니고. 전방에 어린이 보호 구간입니다. 안전운전하세요. 그래, 맞다. 어린이네? 애야 애. 들커도 한참 들크네. 보호가 필요하네. 30km 이하로 주행하세요. I'm serious, man. This guy's weird. He's actually having a conversation with the GPS. Oh, Jesus. Should I just get out of this cab right now? Don't need to bother getting out. I'm quite all right. Yeah, I gotta go. 무슨 일이세요? 내가 고객기를 미끄러져서 이 트럭을 박았는데 앞이 긁혔어. 이거 주인한테 연락해야 되는데 내가 핸드폰이 없어. 얼마나 물어줘야 되나 이거. 할아버지, 여긴 제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일단 가세요. 어떻게 이걸. 제가 차주한테 연락해서 말 잘해볼게요. 가세요. 연락처가 없네. 네. 아, 운전 중 아니에요?
지갑이요? 아, 네. 제가 지금 가지러 갈게요. 멀쩡하네. 설마... 아, 여기 있었구나. 아, 지갑 두고 온지도 몰랐어요. 이게 네 지갑에 들어있던데. 아, 그게요? 이나 그 기집애가 입사 서류 접수할 때 그 사진을 두고 갔대서 갖다 주다가 남은 사진이에요. 걔가 정신을 반을 빼놓고 다니잖아요. 그래? 그게 다야? 네, 그럼요. 뭐가 더 있겠어요. 무슨 이상한 오해 하시는 거 아니죠? 이상한 오해? 뭐? 아니, 그게... 오해 아니시면 됐어요. 이 사진은 내가 챙기마. 네 여자친구가 보면 그 이상한 오해를 할 거다. 근데 너도 싫지? 네. 엄마, 드디어 내가 왔어요. 난 엄마를 느낄 수 있는데, 엄마는 내가 느껴져요? 주적이다, 쟤. 저기, 죄송한데요. 면접관 중에 송차옥 기자님도 계세요? 네. 완전 얼음 마녀예요. 아, 장난 아니게 무서우니까 조심하세요. 아, 정말요? 다행이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최윤아 씨, 들어오세요. 네. 주접의 강적이다, 쟤. 안녕하십니까. 423번 최인아입니다. 앉으세요. 네, 앉으라고 있어. 나한테 앉으라고. 긴장할까봐. 서류 보니까 피노키오 중우군이라고 적혀있던데 맞습니까? 네. 우리나라 기자협회에 등록된 기자들 중에 피노키오 증후군인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거 알고 있죠.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솔직히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왜 모르죠? 거짓말 못한 건 기자로서 약점이 될 수 있어요. 아니요. 오히려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자는 사실을 전하는 사람 아닙니까? 거짓말을 못하는 기자가 만들고 전하는 뉴스라면 시청자들이 더 신뢰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자신합니다. 거짓말이 아닌 사실만을 말하는 기자라. 루키답네요. 저도 신참 시절에 저렇게 순진했나요? 둘이 많이 닮았네. 닮았대. 나 엄마 닮았대. 두 음식점 모두 손님들에게 불법으로 흡연을 허용한다는 제보가 들어왔어요. 우린 주인과의 통화를 녹취해서 보도를 낼 예정입니다. 내가 먼저 해볼까요? 네. 네, 여기 고성증권 비서실인데요. 내일 저녁 7시 룸으로 예약되나요? 몇 명이시죠? 4명이요. 저 다 담배 피는데 펴도 문제 없죠? 네, 룸에서만 피시면 돼요. 지금도 손님들 피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예약 부탁드려요. 어때요? 간단하죠? 최인아 씨도 한번 해보세요. 딸꾹질 하지 말고. 여보세요? 여쭤볼 게 있는데요. 혹시 거기 담배 펴도 되나요? 그걸 왜 묻죠? 그게... 제보가 들어와서 확인하려고요. 제보? 이런 미친... 이런 간단한 취재도 못하는데
기자 할 수 있겠어요, 최인하 씨? 기사를 만들려면 기자는 취재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수많은 거짓말을 해야 합니다. 그 거짓말들 위로 진실은 물 위에 기름처럼 떠오르는 법이거든요. 이게 피노키오는 기자가 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저... 그래. 안 가고 여기서 뭐 합니까? 핸드폰 좀 볼 수 있어요? 핸드폰은 왜요? 아니었네. 진짜 아니었구나. 달콤 말이 맞았어. 그럼 이만. 엄마. 많이 보고 싶었어요. 그래도 결국 엄마네요. 그러게. 미안하다. 난 널 보고 싶어 할 만큼 한가하지 않았어. 오늘 수고했어요. 돌아오면서 따뜻한 느낌으로 포인트를 줄 거야. 당신은 도둑보다 더 나쁜 사람입니다. 대체 왜 그랬어요? 내 엄마가 아니라고 문자 하나 보내주는 게 그렇게 어려웠어요? 왜 내 문자를 가로챘어요? 당신 때문에 나 진짜로 기대하고 또 기대하고 그렇게 10년 왜 그랬어요? 왜 내 문제를 가르쳐서 나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합니다. 지금 엄마랑 같이 있어서 전화 못 받아. 저 바보. 어머니가 뭘 하셔? 나 많이 이뻐졌대. 몰라볼 정도로. 그동안 연락 못해서 미안하다고 보고 싶었다면서 꼭 안아주셨어. 거짓말하는 거 아니지? 네 꿈 진짜 용하더라. 아마 너도 그 꿈에 나온 사람들 꼭 만날 거야. 나처럼. 데리러 갈까? 아니야, 혼자 가면 돼. 괜찮아. 네가 알아서 잘 수습하겠지. 신경 쓰지 마. 어우 씨.
경찰은 기우산 씨가 검거된 경우 도행동 사거리 가주세요. MSC 뉴스 나오시는 분 맞죠? 워싱턴 특파원으로 몇 번 뵌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와, 대박. 저 나중에 내리실 때 사인 좀 해주세요. 사인 안 합니다. 사실 오늘 제가 아는 친구도 MSC 기자 최종까지 갔거든요. 혹시 결과 좀 알 수 있을까요? 누군데요? 최인하라고. 혹시 기억하세요? 떨어진 친구 같은데요. 아, 그럴 줄 알았어. 왜 떨어졌는지 여쭤봐도 돼요? 피노키오 증후군이던데요, 그 친구. 그래서 떨어진 겁니까? 그 친구가 거짓말을 못해서? 자세한 이유는 그 친구한테 직접 듣죠. 이제 좀 조용히 갔으면 하는데. 혹시 딸이라서 떨어뜨린 건 아니죠? 당신 누구야? 제이나 삼촌인데요. 차 세워요. 내가 알기론 이나한테 3천원 없는데 당신 누구야? 최달포입니다. 송차옥 기자님 전 시아버지께서 저 입양하셨죠. 겨우 그런 인연으로 이렇게 나대는 겁니까? 삼촌 흉내를 내고 싶은가 본데 낼 거면 제대로 내봐요. 삼촌님은 조카가 헛꿈 꾸고 있는 거 말려야 되는 거 아닌가? 거짓말을 못하는 사람이 기자가 된다는 게 헛꿈입니까? 우리나라의 피노키오 증후군인 기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전 수치를 물어본 게 아닙니다. 이유를 물어봤어요. 수치가 이유입니다. 단 한 명도 없다는 건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 안 드나요? 무슨 문자냐? 아까 누가 트럭을 긁었다고 전화번호를 남겨서요. 배상하겠다는데 괜찮다고 하려고요. 뭐? 아니 왜 그런 좋은 캐를 날려? 이 쌈에 술이 싹 하면 되겠구만. 줘봐. 내가 배상 받아내줄게. 아이 자식이 왜? 됐어요. 겨우 범퍼 긁은 건데요. 예. 우리 돈을 날로 먹으려고 그러나 꽂았으면 당연히 각서를 써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게.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지. 염치? 이것들이... 야, 니들이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그날 그 사고 때 니들이 당직실에 불낸 거 감싸느라 내가 얼마나... 아, 참! 우리가 불낸 건 맞는데 소방관들 죽은 건 그 형님 때문이잖아요. 형님이 그 소방대장한테 우리 당직실에 있다고 얘기해서 소방대장이 그 사지로 들어간 거 아닙니까? 이게 술만 들어가면 주둥이가 지랄 연병을 떠나... 아니죠. 반장님 주둥이야말로 지랄 연병을 때려서 그 소방대장 욕 다 들어먹은 거 아니에요? 야! 야, 큰일 났다 이거. 나 빨리 병원 가야 되겠다. 아, 형님 뭐 하세요? 야, 어디 가? 잠시만요. 잠시 확인할 게 있어서요. 아, 뭔데? 아는 사람들? 야! 야! 거짓말을 한 거였어. 거짓말을. 감사합니다. 혹시 문제가 생기면 나중에라도 연락 주세요. 전 최달포라고 합니다.